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리브라 목표, 세계 통화 아닌 페이스북 페이로 바뀌었다. 페이스북이 주도한 암호화폐 리브라가 애초 계획한 세계 통화를 포기하고 페이스북, 왓츠앱을 활용한 간편 결제로 전략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페이팔과 비슷한 페이스북 페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꿈꾸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전략 변화 보고서에서 리브라 백서 2.0 이후 심플한 글로벌 통화 제공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페이팔과 다를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백서는 2019년 6월 발표됐습니다. 당시 리브라 연합은 리브라를 통해 은행 없이도 빠른 사용자 간 송금과 물품 구매가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화폐 및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화폐 구상은 곧 각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요 7개국으로부터 미국 의회, 독일 정부 등은 리브라가 기축통화인 달러와 각국의 통화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리브라 연합은 지난 4월 백서 2.0을 발표하며 기존 계획을 대거 수정했습니다. 일단 기존 통화 바스켓 방식의 리브라 코인 계획을 리브라 USD 코인, 리브라 GBP 코인 형식의 지역 단위 화폐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리브라 네트워크 참여자를 지정 딜러,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등록된 가상 자산 서비스 사업자, 기타 협회가 승인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VASP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향후 누구나 리브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하려던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리브라는 단일 코인 체계에서 각 국가, 지역의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새 리브라는 그저 현존 규제를 지키는 페이팔과 유사한 디지털 지급 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자지갑 노비 또는 왓츠앱을 활용한 결제 기능을 고려할 때 페이팔, 애플페이, 벤모, 구글페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디지털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금융사들이 돈의 디지털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파악하는 독립부서를 설립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리브라 및 링크, 클레이튼 등과 협업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JP모건의 JPM 코인 같은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 컴플라이언스, 스테이블 코인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협업을 위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의 법정 화폐에 연동해 단일 글로벌 화폐를 개발한다는 애초의 프로젝트 방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밋에 참석한 줄리앙 르곡 리브라 정책 총괄은 리브라는 프로젝트 처음부터 세웠던 기본 방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복수의 법정 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브라는 지난해 처음 백서를 발표할 당시 최대 30개의 통화 바스켓에 연동한 단일 글로벌 화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30개 법정 화폐에 연동한 글로벌 단일 코인을 발행하려던 기존 계획은 버리고 여러 법정 화폐에 개별적으로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르곡 총괄은 리브라를 통해 전 세계 금융 소외층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비전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리브라의 지배구조를 민간과 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